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결국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 결국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PHA라는 이제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출판사는 에스파스에서 나왔고요. 출간일은 2019년 2월 11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212쪽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PHA를 소개해드리면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니트족 철학자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이 교토대학 종합인간학부를 졸업한 후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면함과는 거리가 멀고 정해진 시간 일어나는 건 더 고역이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한 번도 퇴사를 후회한 적이 없으며 매일매일 빈둥빈둥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끈기와 체력은 모자라지만 교토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된 후에 시작한 블로그는 인기 블로그가 되면서 5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5권이나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인 기카우스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명문대를 졸업하고 블로거로 살고 계신 분이죠.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큰 힘 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배우기 위한 자세. 두 번째, 인류의 가장 큰 적은 귀찮음. 세 번째, 제때 만나는 지식은 달콤하다. 네 번째, 내가 블로그를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섯 번째, 블로그는 타인이 봐도 좋은 공부 노트.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배우기 위한 자세. 첫째, 습관의 힘으로 한다. 둘째, 게임하듯이 한다. 셋째, 재미있는 것만 한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습관의 힘으로 하고 게임하듯이 하고 재미있는 것만 하는 거죠. 뭐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뭐 습관의 힘으로 한다, 이거는 뭐 내가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거라도 볼 수 있고, 게임하듯이 한다. 게임하듯이 하면은 진짜 밤새서 하죠, 진짜. 게임하듯이 할 만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재미있는 것만 한다. 재미있는 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좀 하다가 보면 질리는 경우도 많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찾으신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잡히고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독서가 그렇습니다. 독서가 습관하듯이 책을 계속 읽고 있고 뭐 게임하듯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는 게 저는 그냥 할 게 없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책을 일부러 읽어야겠다 이런 뭐 의지적인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네? 할 게 없네? 하면 그냥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독서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뭐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귀찮음. 우선 첫 번째인 습관의 힘을 살펴보자. 공부든 일이든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습관과 환경의 힘을 이용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이 알아서 풀리는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결국 열심히 한 사람보다 별 생각 없이 즐기면서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 가끔 피땀어린 노력을 끈질기게 이어가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다. 그런 사람은 죽어라 하다가
몸이 부서져도 그 고통마저 즐기는 성향이 있는 것뿐이다. 보통 사람이 겉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다. 평범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이득이다. 다만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반복하던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후루야 미노루의 그린힐이라는 만화에 인류의 가장 근적은 귀찮음이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귀찮음이나 사성같이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지속하려는 관성, 이 녀석들의 힘은 상당히 강력하다. 공부든 다이어트든 뭐든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 녀석들의 방해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뭘 못하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귀차늄이죠.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정말 저도 이제 뭔가를 막 하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안 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귀차늄입니다. 귀차늄.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막 뭘 하려고 하면 귀찮아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잘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 할 때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뭐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죠. 근데 결국 끝내 이기는 사람 누구냐, 오래 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찮음을 이겨낸 사람, 귀차니즘을 극복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에서 승자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 열심히 막 하는 사람보다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은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찮음이나 타성같이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지속하려는 관성,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페이지 23쪽입니다. 제때 만나는 지식은 달콤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재미있는 것만 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본적으로 공부란 것은 내가 재미있게 느끼는 것만 하면 된다.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럴지도 모른다. 얼마간 채소를 먹지 않으면 채소가 몹시 당기고, 그럴 때 채소를 먹으면 아주 달다.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인간의 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고 즐겁게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다. 지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때그때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작업은 즐거움을 준다. 만약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그 지식이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한다든지 다들 하니까 한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공부는 안 해도 좋다. 내가 정말 즐겁고 정말 알고 싶은 것만 공부해보자. 정말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재미있는지 재미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 저자가 채소를 먹지 않으면 채소가 몹시 당기고, 그럴 때 채소를 먹으면 아주 달다.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인간의 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고 즐겁게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다. 우리 몸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이게 막 재미없고 나랑 안 맞는다 이러면은 빠르게 포기하시는 것도 답이 됩니다. 그거는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꼭 그 분야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뭐 A라는 걸 해도 성공할 수 있고, B라는 걸 해도 성공할 수 있고, C라는 걸 해도 성공할 수 있고, D라는 걸 해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 나한테 굳이 재미없는 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별로 그렇게 억지로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이걸 그냥 선택해서 그냥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아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내가 재미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유튜브 이런 게 열풍이죠. 유튜브 근데 유튜브가 정말 답이에요? 유튜브 생각보다 수익이 뭐 안 나오는데? 그리고 뭐 유튜브 뭐 나는 뭐 얼굴 노출하기도 싫고 뭐 재미도 못 느낀다 이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설령 억지로 한다고 해도 오래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와 요즘 이게 열풍이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답은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느냐 즐겁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 분야를 찾는 게 빠르게 승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페이지 123쪽입니다. 내가 블로그를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블로그를 계속 해온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든가 돈을 벌고 싶다 같은 목적을 해왔다면 아마 몇 년 새 질리거나 지쳐서 그만뒀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나를 위해 내가 좋아서 하지 않으면 길게 하지 못하는 법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만 나도 그동안 도움받고 살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좋은 자세라고 본다. 블로그의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와 나를 위해 쓰는 내부로 향하는 에너지가 반반 정도로 균형을 맞추도록 유지한다는 점이다.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사고와 지식이 풍요로워졌음을 실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머릿속 기억장치가 확장된다. 2. 타인에게 가르쳐주면 이해가 깊어진다. 3. 타인의 반응을 통해 지식이 확장된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블로그를 무려 15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하신 거죠.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죠.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는 지금 몇 년 됐나? 한 4년 됐나요? 3년? 이 정도 됐습니다. 또 그 전에 블로그를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중간에 하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든 게 이 지금의 블로그인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15년 동안 자신이 블로그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든가 돈을 벌고 싶다 같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저랑 똑같았어요. 이 부분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제 블로그, 제 유튜브 이거를 그냥 뭐 방문자 수 많이 모으려고 혹은 뭐 광고 수익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읽었던 걸 정리하고 이걸 남들에게 또 설명하면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성장하는 게 즐거워서 또 이렇게 정보나 지식을 나눠주는 게 즐겁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해내겠다 이런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장, 나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지표, 뭐 방문자 수라든지 구독자 수, 뭐 수익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둔감해지죠. 덜 민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그냥. 이걸 안 하면 그냥 뭔가 허전하고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뭐 굉장히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부분이 너무나 저는 공감이 됐고 너무나 저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사고와 지식이 풍요로워졌다는 걸 느꼈다는데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릿속 기억장치가 확장된다. 두 번째, 타인에게 가르쳐주면 이해가 깊어진다. 세 번째, 타인의 반응을 통해 지식이 확장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요. 책을 한번 읽고 뭐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책을 한번 더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책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뭔가 더 생각이 더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책이라는 게 약간 조금 우리나라가 독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주제로서 사실 채널을 키우는 데 적합하지 않은데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진짜 이런 유튜브에서 책을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블로그는 타인이 봐도 좋은 공부 노트. 정리하자면 블로그는 타인이 봐도 좋은 나를 위한 공부 노트다. 나밖에 못 보는 노트라면 나만 알아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에 대충 날려쓰기 쉽다. 그렇게 조잡하게 써놓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가 쓴 글인데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타인이 읽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와 정확한 언어화 등의 작업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통해 본인도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다. 예부터 타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 나의 이해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옆에 나보다 그 주제에 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궁금해하는 가르치기 안성맞춤이 상대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런 상대가 없을 확률이 더 높다. 그 부분이 블로그에선 해결된다. 주위에 설명하기에 알맞은 상대가 없어도 나와 같은 주제에 흥미가 있는 누군가가 이 블로그를 읽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기에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정성스럽게 풀어쓰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이 책의 저자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타인이 봐도 좋은 나를 위한 공부 노트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좋은 나를 위한 공부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타인이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글을 쓴다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조잡하게 쓰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씁니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약간 좀 남을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분 같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다른 사람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씁니다. 그래서 저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거나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는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혼자서 나를 위해서만 쓴다고 하면 사실 뭐 블로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일기장에 쓰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볼 거니까. 근데 블로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봐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약간 이런 타인이 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글을 신경 쓰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결국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 결국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알짜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있는데 뭐 저한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다 뺐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블로그를 하시겠다 블로그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